안녕하세요, 아랑입니다. 드디어 1만이 넘은 기념으로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요 이쁜 브러쉬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브러쉬가 굉장히 많죠?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부터 몇 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는데요. 모가 긴 것부터 짧은 거,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었던 칫솔 브러쉬까지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브러쉬가 이렇게 생긴 브러쉬잖아요. 요게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면 결이 남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모가 긴 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요거는 추천은 안 해요. 전문가분들도 추천하는 거고 모가 짧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짧은 거나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좋은데 요 이유가 뭐냐면요, 이렇게 모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. 파운데이션 결이 많이 남는다는 게 모가 많이 움직여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모가 짧은 거를 골라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모가 짧은 거를 선택해주는 게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은데요. 이런 거 선택했을 때 제가 크게는 VDL이랑 그다음에 맥 두 가지를 써봤는데 VDL은 좀 별로였어요. 써봤는데 모를 움직여봤을 때 모가 잘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쓰기가 편해요. VDL을 써봤는데 이 모가 너무 뻑뻑해서 피부가 오히려 까슬까슬거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요 맥이 훨씬 더 좋은데요. 모도 촘촘하고 그 다음에 모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메이크업 했을 때 결이 잘 안 남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생겼던 브러쉬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에스쁘아도 써봤는데요. 에스쁘아 제품은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. 조금 까슬까슬거린다는 게 단점입니다. 이번에는 브러쉬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줄 건데요. 두 개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. 이렇게 생긴 거를요 블러셔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. 하나는 고렴이고 하나는 저렴이에요. 두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모두 거의 비슷하고요, 사용감도 거의 비슷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. 하나는 유명한 맥 블러셔 브러쉬고요,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블러쉬예요. 이 위에 거는 미포샵 브러쉬라 그래서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맥 저렴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봤을 때 크기가 다른 점 빼고는 거의 모양 질감도 비슷하고요, 사용감도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 같은 브러쉬 사용해줄 때는 천연모나 아니면 합성모 같은 거 써주는 게 좋은데 이 두 개는 아마 합성모인 것 같아요, 써봤더니. 근데 사용감이 굉장히 좋고 저렴이랑 고렴이랑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더 좋아요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격대 면에서 이걸 더 추천합니다. 미포샵. 근데 맥이 좀 더 작아.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맥. 그래도 나는 저렴한 게 좋다. 그럼 미포샵. 짠짠짠. 이번에 소개할 거는 베이스용으로 많이 쓰는 브러쉬인데요. 이런 거는 천연모나 아니면 합성모 써주는 게 좋아요. 이 세 가지인데 하나만 비싼 고렴이고 두 가지는 저렴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게 고렴이고 저렴인지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죠? 요것만 그 유명한 맥 213번 브러쉬고요.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 미포샵 브러쉬예요.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컬러가 밝은 염색모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컬러가 진한데 자주 사용해주지 않을 거면 이런 어두운 컬러 써주는 게 좋고요. 조금 밝은 컬러 쓸 때는 이런 화이트 컬러 써주는 게 더 좋아요. 그래서 써봤는데 맥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좋기는 한데 가격 대비 생각해보면 미포샵 브러쉬도 나쁘진 않아요. 이 정도 세 가지 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맥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. 하지만 가격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 미포샵 브러쉬가 만 원도 안 하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원하는 타입으로 구매하셔도 돼요. 짠! 이번에 소개할 브러쉬는요, 조이바 브러쉬. 제가 메이크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브러쉬인데요. 이 브러쉬는 한국에서는 구할 수는 없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직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. 네,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브러쉬 같은 경우 보면요
이렇게 그냥 시커먼 브러쉬가 많잖아요. 조이바는 가장 좋은 게 이뻐요. 보기에 너무 이쁘다는 게 장점이어서 가운데 골드 컬러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. 여자들이 쓰기 가장 좋은 핑크핑크한 느낌도 굉장히 이뻐요. 그리고 조이바 브러쉬가 탄력이 좋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탄력. 브러쉬 고를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탄력이고요. 하나는 모양, 쉐입을 보는 거예요. 이 쉐입이 정확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모양에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들어가고요. 또 하나는 탄력이 너무 약하면 오히려 브러쉬 모가 흔들려서 메이크업 했을 때 섀도우를 정확히 잡아줄 수가 없어요. 제가 가격 대비 만족한 게 이 조이바 브러쉬라서 직구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홀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하이라이터 쉐딩용으로는 이 조이바 브러쉬를 가장 추천하고 있어요.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보면 하얗죠. 하얗기 때문에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그래서 세척을 가장 자주 해줘야 되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 동영상 끝나기 전에 이거 간단하게 세척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잘 쓰는 브러쉬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건 조이바 브러쉬 중에서만 골랐어요. 다섯 가지인데 요거 가운데 거부터 먼저 할까요? 큰 것부터? 요거 큰 거는 227번 브러쉬인데요. 모가 크기 때문에 코 노즈 쉐딩 넣을 때나 아니면 콧볼 같은 거 줄여줄 때 크기가 가장 딱 맞고요. 이런 거는 눈에 쓰기에는 너무 커요. 그래서 이거는 노즈 쉐딩용이 가장 안정적으로 좋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거 아이브로우 쓸 때 아이브로우인데 아까 조금 전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모가 길면 길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. 똑같아요. 메이크업 브러쉬도요. 모가 길면 길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눈썹 그릴 때 요 모가 너무 길면요 눈썹 모양이 이쁘게 안 잡힐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짧고 탄력 있는 게 좋은데 이게 딱이에요.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이바 중에서 가장 만족한 브러쉬는 요거랑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저는 요걸 제일 많이 쓰고 있답니다. 또 하나는 이거 댓글로 많이 물어봤었어요. 이거 메이크업 브러쉬 뭐냐고. 제 친구는 요거를 제가 일부러 꺾은 줄 아는데 이렇게 돼서 나온 제품이에요.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아이라이너 그릴 때 길잖아요. 길기 때문에 어딨지? 요거 이렇게 길면 혼자서 메이크업 그릴 때 아이라이너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. 요거는 제일 좋은 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혼자 거울 보고 그릴 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요거 일부러 꺾으려고 꺾은 건 아닌데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꺾여져 있어서 메이크업 브러쉬 할 때 가장 좋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조이바 230번 브러쉬. 이거는 포인트 메이크업 할 때 좋은데요. 이렇게 생긴 거를 펜슬 브러쉬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모양이 총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총알 브러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. 전 총알 브러쉬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총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홀이나 아니면 언더라인 채울 때 좋아요. 이렇게 모가 짧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 조이바 이것도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다음에 요거는 조금 모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. 파운데이션 할 때 쓰기도 좋은데 요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. 하나는 전에 모공 메꿔줄 때 쓰려고 코나 아니면 이렇게 피부 요철 부분에 많은 부분에다가 파운데이션이나 프라이머 같은 거 컨실러 소량을 덜어주고 둥글리듯이 모공을 메꿔줘도 좋고요.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요. 이거를 컨실러로 써봤더니 좋더라고요. 컨실러 쓸 때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난 친절하니까. 여러분들 컨실러 했을 때 컨실러 브러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게 많아요. 납작한 게. 근데 이런 것도 어차피 다 모가 브러쉬 결자국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.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뱅이 모가 결자국은 제일 안 남아요. 그래서 그냥 해주고 살살살살 돌려서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면서 피부 요철 부분을 깨끗하게 메꿔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
그래서 만약에 컨실러를 하고 싶은데 컨실러가 어려운 분들은 손을 쓰지 말고 이런 이쁜 브러쉬로 해주면 됩니다. 끝! 짠!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! 하이라이트 브러쉬인데 하이라이트 브러쉬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파우더 브러쉬 말고 이런 거를 가져왔어요. 하나는 이렇게 모가 얇은 솔 타입이고 제가 좀 유난히 이런 질감의 브러쉬를 좋아하기도 해요. 하나는 이런 솔 타입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인데 좀 더 긴 타입이거든요. 두 가지 둘 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맥게 훨씬 더 좋아요. 옆에 있는 건 조이바인데 이 맥이 광을 냈을 때 광택이 훨씬 더 반짝반짝하게 살아나는 느낌? 블링블링한 하이라이트를 해줄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이거는 맥 188인가? 지워져서 오래돼가지고 이 188번 브러쉬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. 하지만 역시 저렴하게 좋다면 이것도 좋아요. 조이바 브러쉬는 다 좋은데 직구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. 그래서 대행사를 통해서 구매도 해봤고 그다음에 직접 영어 사이트 가서 구매도 해봤는데 대행사가 더 비싸고 오래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번역기 조금 돌려서라도 직접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싸요. 그래서 조이바 브러쉬는 직접 직구가 제일 좋아요. 원래는 1탄, 2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다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1탄이랑 2탄 나눠서 올려드릴게요. 1탄 봐주셔서 고마워요. 2탄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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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